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60회 턴 어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방송 들어보시다 보면 자, 이 종목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턴 어라운드라 하면 그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형성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제 상승 방향으로 턴하는 것, 그것을 턴 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적당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흔히 턴 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LG전자를 펴놨는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꺼놨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저점들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 방향으로 털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강력한 상승세, 이러한 추세를 지금 시연하면서 지금 추세선, 추세에 대해 이 상단도 돌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론적으로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폭만큼 자, 여기서 이 폭만큼 더 상승할 수 있다.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단. 자, 지워졌는데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요. 자, 여기서 동일한 폭만큼 한요 정도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가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목표치가 한 12만 3천원대도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더 위에는 14만 6천원대. 이렇게 이제 목표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치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하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좀,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 있던 주식이, 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세로 이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턴 어라운드 종목이 있다, 이것만 알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평선들을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여기 부위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사야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이니까. 자,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은 자, 이렇게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놓고 자, 여기 부위 이평선들 깔아놓고 이제 상승하는 이런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수익 내기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초기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한번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는 이런 부위에서 재상승할 때 매수 타이밍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매수 매도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턴 어라운드 종목을 잘 골라내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좋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거든요. 자, IT주들이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해냈고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LG전자 말고 다른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또 반등 나오고 여기서 좀 횡보를 거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자, 턴 어라운드 해낸 종목들은 한 번에 쉽게 잘 꺾이지 않는다.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카카오 제가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 3년 정도의 하락 기간을 거치고 여기서 보시면 2014년 8월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쭉 하던 것을 자, 여기서 돌파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턴 어라운드 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점 또 매수했다면 상당히 또 수익이 좋았겠죠. 제앞 방송들에 보면 카카오는 분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인근부터 여러분들 카카오 잘 보셔야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죠. 닥터 K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송들의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지나간 것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턴 어라운드 했던 종목들 보시면, 자, 금융주들이 턴 어라운드 했거든요. 자, 금융주들을 쭉 보시면 이전에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해냈고, 자, 그리고 내수주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수주, 신세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 하락하던 이런 추세를 돌려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설주와 증권주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 지켜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건설주는 뭐좀 추세가 지금 당장을 보기에는 완전 턴 어라운드 스타일보다는 박스권을 이제 앞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합니다만, 자, 길게 놔보시면 엄청나게 하락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턴 어라운드, 자, 해내면서, 이제, 턴 어라운드 해내면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기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깊은 하락을 했었는데, 횡보 기간을 거치고,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위에 저항도 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갔다가, 자, 세게 밀리지 않고 재상승할 때, 그때 매수 타이밍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을 겁니다,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주봉을 보면 더 확연하게 표관하고요. 자, 그리고, 증권주 제가 돌아선다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삼성증권. 삼성증권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폭이 컸었죠. 자,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자, 이제 턴 어라운드. 예전에, 2017년, 4월 정도부터 이제 턴 어라운드 하기 시작해서, 자, 상승하다가 밀리고, 이제 또 힘을 비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자, 눌리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한 겁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조선주도 이제 생각보다 조선주가 빨리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 현대중공업, 자, 낙폭 정말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낙폭을 대번에 다 만회를 했습니다. 자, 저는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가 좋다고 그랬는데, 현대미포가 모양이 좀더 좋죠, 그죠? 자, 삼성중공업 가장 좋지 않고요. 그래서 현대미포 아직까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11만 5천원대까지 상승하고 눌릴 것이거든요. 자, 주가가 다이렉트로 이만큼 치고 가기 힘듭니다. 갔다가 좀 눌림목 주고 10만원대 초반 단탄하게 지지받으면 그때 매수 타이밍 넣을 수 있으니까 조선주는 좀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턴 어라운드 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턴 어라운드 주라면,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자면요. 자, 카카오를 보면 가장 좀잘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비용들이 좀 많았고 여러 가지 좀 투자가 많아서 수익성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상당 기간 했었거든요. 그죠? 14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그러나 이제 요즘 은행이라든지 은행 사업이라든지 금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카오톡, 우리 뭐,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쓰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제 수익성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적자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고 모멘텀이 있다.
시장에서 곽금을 받으니까 단기간에 이 3년 동안 하락한 것을 저는 이 16만 이상에서 자꾸 매도를 지인들한테 권유를 했던 이유는요. 기간의 법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한번 말씀, 방송을 한번 드려볼 텐데, 3년 기간에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1년 만에 그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툭툭툭 더 치고 가기도, 치고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 거의 목표치 인근에 다 왔기 때문에, 매도하라, 매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라 하는 것은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실적 개선이나 그 기업의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상승으로 털어내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닥터K 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그, 지식들을 나누고 싶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좀 많아지고, 상단에 좀 노출이 많이 돼줘야,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제 방송을 쉽게 좀 찾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뿐이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지인들, 주식 공부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하시면, 저도 더 알찬 방송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